저는 뭐 저 완전 기준에 맞다면 저는 마실 수 있어요. Nope.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포기하고 자국 내 보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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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오염수 투기가 시작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민들이 성난 파도와 싸우며 잡아온 생선이며 밤낮으로 양식장에 장사하며 기르는 김, 귤, 전복, 어패류 등등 소비 감소로 수산물을 팔리지 않고 어가는 하락할 것입니다. 물이 오염이 된다 이러면 저희들은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거기에 예민하게 상인들이 지금 신경을 곤두서고 유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약입니다, 제약. 이거는 우리는 전역을 해야 되죠. 어선업을 이제 이 세계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풀린다 보면은 사시미는 못 먹죠. 아무도 안 먹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더욱 지금도 안 먹는다 하는데. 잘 안 먹을 것 같아요. 네, 또 워낙 좋아하시니까. 네, 회를 좋아해도 많이 방류를 시켜놓는다면은 그게 뭐 많이 오염되지 않습니까? 오염수 방류되면 우리 이게 먹거리가 우리 직접 생명에 관한 문제인데 아유 너무 걱정돼요. 소비도 줄어들 것 같고 아무래도 조금 기피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장관은 국회의원으로서 장관 이전에 국회의원으로서 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무단 해양 방류를 반대할 의향이 없습니까? 안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방류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안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여러 정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종합적으로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세슘이 검출된 세슘 우럭도 나오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일본 국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정말 이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국무위원 한 명 없는 겁니까? 피지 내무부 장관 일본 방위상 앞에서 일본이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말한다면 왜 일본에 두지 않느냐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국무위원 한 명 없는 겁니까? 네, 저희들이 일본의 그 국장급 협의나 또 제가 일본의 외무장관을 만났을 때나 또 우리 대통령께서 일본의 기시다 총리를 만났을 때 한국의 입장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이 방류 반대입니까? 국민의 건강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검증되지 않으면 이것을 방류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느냐. 총리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와 똑같은 입장이다. 그러니까 홍콩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가 전제 조건이 없이 우리는 무조건 반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과거 정부의 생각도 그런 게 아니었고 윤석열 정부의 생각도 절대로 그런 게 아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중국이나 홍콩이나 피지와 같은 나라들은 과학을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반대를 주장하는 거고 한국 정부는 과학에 입각해서 나중에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게 공식 입장입니까? 아니 저는 그분들이 충분히 과학적으로 검토를 했는지는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판단하죠? 그런 전제 조건이 붙지 않고 반대한다는 것은 지금 정부의 방향도 아니고 전 정부의 방향도 아니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소고기 광우병 파동 그다음에 이 원전 오염수 이거를 괴담 퍼뜨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소고기 파동도 원전 오염수 이 문제도 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니까 괴담이 퍼지는 것이고 국민들이 건강이 염려되니까 시위를 하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시위한 덕분에 우리 그 수입되는 소고기 30개월령 미만 좋은 소고기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2년 전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하면서 단독 결의문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우리 성일정 의원님의 변신은 더욱 놀랍습니다. 2020년 10월 19일 날 국민의힘 비대위에서 절대 우리 동해 앞바다를 더럽힐 수 없다. 오염수가 방류되면 우리나라는 직접적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랬던 분이 2년이 지나니까 영국 교수를 초청해가지고 원전 오염수 10리터를 마실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방사능 괴담으로 횟집이나 어민들이 어려워지면 이 책임은 다 민주당한테 있다 이렇게 했어요.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출되면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시 대통령께서 나서 일본 정부에 강력한 우려를 전달해야 합니다. 우리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될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고 우리 수산물을 맛있게 드셔주시기 바랍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총리님 마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시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 저는 여기서 제안을 드리는 게 총리님만 드시면 안 되고 또 연로하신 분한테 드시게 하면 안 되니까 총리님 직계 가져가고 성일종 의원님하고 저는 충분히 성일종 의원님 직계 가져가고 서산 태안 지역구 주민들하고 같이 드시면 어떻겠습니까? 그거는 그 정화된 지역구 저 대표 의원이니까 같이 마셔야죠. 아니 정화된 Shut up! 하나 더 얘기하세요.